보겠습니다. 자, 등기부가 나오면 어디 나온다고요? 집합건물 등기부. 그렇죠? 그래서 그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해서 짚어야 되는데, 우선 뒤에 이제 구분건물 관해서 대지권 등기 문제가 또 나오지만, 자, 먼저 우리 등기법상 용어는 구분건물이라고 표현해요. 집합건물은 민법상 표현한 거고, 같은 말이지만, 등기할 때 구분등기라고 하지, 집합등기라고 안 해. 구분건물 등기. 구분등기. 그럼 구분건물이 되려면 요건이 있어야 돼. 어떤 요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첫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두 가지. 구주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주상 독립성은 벽이나 이런 걸 나눠줘야 되고, 이용상 독립성은 독립적인 출입구가 나 있어야 돼. 주관적 요건으로서 소유자 의사. 구분건물 하려는 소유자 의사가 있어야 돼. 어느 하나만 갖추면 안 됩니다. 구주상 독립성 중에서 이게 약한 거를 이제 구분건물이 아니라 구분점포라고 그래. 이게 없으면 구분점포. 일정 요건에서 구분점포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게 있어요. 집합건물법에 가보면. 그래서 이러한 구분건물의 요건을 알아야 되고, 구분건물은 등기부가 특징이 있다. 등기부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동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쓴다. 그래서 일동 전부다 보니까 이게 등기부 편성을 특이하게 하는 거야. 등기부를 이렇게 특이하게 편성한다. 그래서 이것은 1등기, 1부동산 1등기록의 원칙에 대한 예외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다. 여기도 세종시도 막 아파트 많이 들어섰죠? 자, 그럼 여기 101호, 102호 해가지고 한층 10개씩 있다고 칩시다. 30층짜리. 몇 개 있어요? 300개나 있잖아.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구야. 300개 부동산 1등기구. 이건 1부동산 1등기구의 원칙에 예외처럼 보이잖아. 예외처럼 보이지? 외관상 보니까. 근데 등기부는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부를 쓰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1동 전체 등기부 만들어봐라 했더니 맨 앞에 1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만들어. 1층부터 30층까지 전부 다 부동산 표시를 다 해줘. 그리고 이 안에 각각의 구분건물마다 이 전입부마다 등기부를 다 집어넣는 거야.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101호. 102호 표제부 갑구 을구. 손 아프지? 300개 그리려면 너무 아파. 묶어서 이게 전체보다 1등기록이라. 알았어요? 그러면 등기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등기부 등본이란 말 안 써요.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할 때 1등기 기록을 내줘야 되겠는데 이거 전체 한 장씩만 써도 300페이지가 900페이지가 넘어가. 민법책보다 더 두고 1000페이지 이상 되는. 이걸 출력해서 등기소에 가면 등기상 증명서 열람 좀 나왔어요. 증명서 발급해주세요. 그러니까 채관건식 재본원에 오전에 신청하면 저녁 때 돼야 재본 끝났다고 연락 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등기부 편성은 이렇게 되는데, 편성은 등기부 공개, 즉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부 열람 코자할 때는 1등기 기록을 따로 설명한다. 규칙에 가보니까 1등기 기록이란 뭐냐. 1동 전체의 표제부에다가 1동 전체의 표준 다 공통에 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다가 원하는 게 뭐냐. 해당 음악 중요한 해당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을 묶어서 1등기로 보겠다라고 규칙에 규정했습니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 묶었어. 그래서 여기 등기 편성이란 말과 여기 참고 공개할 때의 1등기 기록의 개념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일단은.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을 일단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규칙 30조 3항에 나온 이 표현을 꼭 알아. 열람 증명서 발급할 때 1등기 개념이 달라. 알았어요? 그럼 대지권 등기 뒤에 또 문제 나오니까 보시고. 자, 요 집합건물 등기 중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틀린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 앞에도 좀 빠진 게 있네. 앞에. 우선 1번 문제에서는 용어 조심할 게 뭐냐면, 자, 틀린 거 26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세요. 1동 건물 구분한 건물 1부동산 1등기 예외로서 1동에 속하는 전부, 이건 형식장 예외라. 형식상. 실질적으로는 각각 다 들어가면 다 있어요. 표제부가 골고 다 있어. 근데 외관상으로 보면 예외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표시란 에 부동산 표시를 쓰는 것이고요. 3번 전유분 표제부에는 공용분한 면적과 함께 등기되어 있어 소유자 소유 면적을 알 수 있다. 공용분 면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유분 표제부에는 전유분 면적만 나와요. 전유분 면적. 그래서 이게 사실 가보면 아파트 여러분들 가보면 표제부에 보면 면적이 생각보다 적어. 30평형이라고 하면 계산해보니까 안 맞아. 서비스 면적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 등기된 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베란다 뺀 부분만. 그래서 여기서 확장했을 때 그건 뺀 거야. 확장도. 그거 안 들어가. 그것만 들어갔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거야. 그렇게 차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전유분에는 그 전유분 면적만 들어가 있지 공용 면적이 들어갈 리가 없지.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이 일동건물 표제부 표시란 우측 이렇게 쓰면 안 돼. 지금은 상하단. 여기에 일동 표제부 가면 이렇게 간단히 보면 일동 건물 표제부가 일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분 표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일동 위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 일동 건물 대역을 써주고 요 밑에 하단이지 아래 옛날 우측에 쓰다 지금 바뀐 거야. 전사하단 아래로 간 거야. 여기에는 이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요 땅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요 밑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이 들어가 있어. 토지 표시.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우측 이런 건 옛날 표현이야. 지금 하단이라고 표현을.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단에 그랬다는 것이고. 그다음 5번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 등기면 멸실등 신청하지 않을 때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를 대위할 수 있다. 이건 대위 신청에 나왔지. 원래 대위는 채권자 대위,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 멸실 등기 대위 이런 거 있다 그랬지. 건물이 멸실됐으면 이건 뭐냐? A 소유 토지에 B가 사용 승인받아 건물 줬어. 건물이 화재로 전소했다. 그럼 이 멸실 등기를 1개월 이내에 얘 B가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소유자 하지 않으면 이 대지 소유자가 이걸 대신할 수 있다. 대위. 대지 소유자가 멸실 건물, 멸실 등기를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번 보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것도 사실은 2번 약간의 완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에 3번 보세요. 구분 소유권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주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최소한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야 한다가 틀렸다 했죠.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구주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했지. 객관적 요건으로서 또 주관적 요건으로서 소유자 의사가 있어야 된다 했지. 그래서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구분 건물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만 된 거지. 그럼 요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건물 등기해야 될 의무가 없어. 누구 마음 때문에? 소유자 마음 때문에. 근데 요 구주상 독립성이 없어도 구분 등기가 돼. 이게 뭐야? 구분 점포. 알았어요? 구분 점포는 평면 매장이라고 그래. 그럼 평면 매장, 의류 매장 같으면 큰 이렇게 점 저기 건물 가보면 여기에 조그맣게 잘 잘라놨어. 바닥에 100으로 바닥에다 표시해놨어. 근데 벽이 있어 없어? 없어. 벽을 만들면 이거 한 평짜리 까목이야 까목. 거기다 의류 잔뜩 전시하고 팔고 있어. 구분 등기 된단 말이야 이게. 벽이 없다. 즉 구상 독립성 없지만 여기 다 출입문 따로 만들어. 바닥에 표시해놨단 말이야. 표지판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뭐라고 하면 구분 점포라고 그래. 그래서 구상 독립성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구분 등기가 되는 게 있어요. 참고로 그렇게 말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6번 문제 넘어가 보세요. 집합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 구현으로 1부동산 1등기로 된다. 자, 원래 등기부는 원래 이렇게 1부동산 1등기로 원칙이라고 했죠. 구분건물권을 갖춘 1동건물 전체를 일반건물 등기할 수 없다. 누구만이야? 소유자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파트 한 동, 건설회사가 10동지면 이건 내 소유자 대표이사 거야. 혼자 일반건물 등기해버렸어. 그럼 할 수 있지. 그럼 토지와 건물 별개 부동산이니까. 하루는 101호 해서 1년 360 다 돌아가 하루씩 자고 있어. 지 마음이지 뭐 지가 개 일반 건물 등기하든 소유자 의사라고 했잖아.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저기 시험장에서 기억나라고. 자 그래서 일반 건물 등기하든 안 하든 소유자 마음이다. 소유자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고. 틀린 것이며 3번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만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건물만에 한한다는 만에 한 한다는 뜻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해 동일한 아까 했지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한다. 집합 건물에 가면 토지와 건물을 여기 원래는 이 건물과 토지는 별개 부동산이지만 집합 건물에 가면 이걸 하나로 일체로 취급, 일체
일체성. 일체라는 건 뭐 일체. 한 몸이지? 그러니까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거야, 일체성. 분리 처분 금지. 따로따로 나눌 수 없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건물만 따로 처분하거나 대주권만 따로 처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바늘과 실이 관계라고 얘기 준 거예요. 건물이 본체, 바늘. 여기다 실 묶어놨어, 실. 묶어놨어. 바늘 가면 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등기를 이전하면 대주권 따라가고, 건물을 바늘 담보로 잡으면 이 실도 담보가 된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일체로 취급한다. 그 다음에 4번. 일동건물 표지에 일동건물 표시란과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란. 여기 일동 전체 건물 표시, 아까 밑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가 있다 했지. 그 다음에 전유분 표지에 가면 여기 만약 여기에 905호다. 그럼 여기 905호 표지에 가면 여기 전유분 여기 표지에 전유분 건물 표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와? 전유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일체된 지분, 이건 대지권 표시가 있어요. 대지권 표시. 그래서 3번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이지. 5번.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 때는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 이걸 암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이건 나중에 대지권에서 나오지만, 대지권을 어떻게 공시하느냐. 등기는, 첫째 대지권 등기는 누가 한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직권해 주는 게 아니고, 어디 한다? 건물 등기. 구분한, 요 구분한 토지가 아니라 건물 등기 기록의 어디 한다? 표제부 해주는 거, 표제부.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표제부 몇 개 있다 했지? 두 개 있어요. 일동 전체의 표제부하고 전유분. 여기서 나오시다시피 떼보면 일동 전체의 표제부, 전유분 표제부. 표제부 두 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표제부가 두 개 나오는데, 여기에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건물이 깔고 앉은 땅, 이걸 뭐라고?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 여기다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표시로서 일련번호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 전유부분 표제부에 가면 이 표제부에는 뭐 쓴다?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전유부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비율과 종류. 그 다음에 등기한 날짜들을 써주는 거예요. 이게 대지권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동 전체의 표제부, 표제부에 나오는데 어디? 건물 등기 표제부에 나오는데 일동 표제부와 전유분 표제부에 전부 다 이 대지권을 등기한다는 거예요. 이 대지권을 등기하고 나면 이제 등기관의 직권호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건 신청의 직권으로 어디다? 건물이란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 기록의 어디다? 해당구에, 해당구. 해당군 갑구 또는 을구를 말합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은 갑구, 지상 전세권이 대지권은 을구에 등기를 하고, 전부 다 등기 형식이 다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표제부니까 뭐란다? 다 주등기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대지권의 뜻, 취지, 직권, 토지. 알았어요? 대지권은 신청으로 건물 등기, 표제부. 이 내용 꼭 기억해야 되고,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번 건물 등기,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등기구에는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한다. 이 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10번 문제입니다. 장부 공개. 이제 이런 정도 등기부 내용 알고 중요한 건 이제 장부 공개 문제입니다. 즉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 문제. 장부 공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기부냐 아니냐. 즉 등기 기록. 등기부 아니면 신청서, 신청장부. 신청서 이렇게 나왔네요. 또는 여기에 등기기록 부속서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주의해야 돼. 부속서류 이런 말이 들어가면 나눠가지고 등기부는 누구나 다 청구, 누구나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세금을 낸 사람이건 안 낸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아니고 누구나 청구할 수. 물건을 공시하는 거니까. 그런데 신청정부나 부속서류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만이 가나. 여기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등기부는 대리인에게 등기부를 발급받으라고 보냈어. 대리 권한 증명 정보를 내야 됩니까? 그냥 가도 됩니까? 내가 바빠가지고 오늘 강의 들으나 바쁩니다. 등기부 좀 떼오라고 내 친구를 보냈어. 그러면 우임장 가져가야 돼? 그냥 떼면 돼? 누구나라, 누구나. 신청서 좀 열람 좀 해오라고 해서 신청서. 신청 등기했던 것을 열람 좀 하라고 보냈어. 내 친구한테 내가 못 가가지고. 그러면
위임장 가져가야 돼? 그냥 가면 돼? 여긴 이해관계 있으면 증명해야 돼. 아무나 안 보여줘. 알았어요?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얘기하면 잘 모르지 무슨 얘기인지. 말뜻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공개하는 부분이 어디냐. 모든 부분을 다 공개. 이 모든 부분이라는 건 뭐야? 기본적으로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모든 한 세트라고 했잖아요. 한 세트. 근데 여기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하나 있어요. 이해관계 있는 부분으로 하나 있어요. 그럼 등기부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열람도 둘 다 돼. 발급, 열람. 이것은 발급은 없어. 열람만 돼. 여기 열람만. 여기 등기부는 발급받을래 직접 찾아가서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찾아간다. 즉 방문, 유인 발급기. 가서 직접 등기관한테. 그 다음에 무인, 기계, 인터넷. 요거서 열람하는 등기관 면제서 보는 거니까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방. 이거 무인은 안 돼. 이건 인터넷 됩니다. 열람은 당연히 여기 인터넷은 안 돼. 또 방문해서만. 알았어요? 신청서 인터넷으로 안 돼. 이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 등기부란 말 썼는데 이해관계 안 돼. 부속사란 말이 들어갔는데 모든 누구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 부분 없지. 요 기본 패턴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자 보세요. 11번 문제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교부라고 하는지 발급이라고 하는데 발급, 10번 문제 제가 썼지만 이건 또 이렇게 썼네. 발급 열람 틀린 거. 등기상 증명서 교부 열람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 정한다. 이건 자 여기서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 공짜가 없습니다. 정부에 가면 다 행정부는 공짜예요. 즉 무료입니다. 무료. 주민등 초본 그다음에 대장등본 등 다 무료. 그럼 법원에서 내놓은 건 다 유료야. 여기 법원 등기소에 가봐. 등기소는 열람 증명서 발급 다 돈 내야 돼. 어떤 분이 전 무료로 있다고 해서 도대체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는 주민등본 발급 받아. 그건 등기소가 아니고 민원 저 정부 입사시 들어가서 거기서 등기부 주민등록 등촌 받은 거야. 그건 당연히 예, 창구로 가면 돈 내요. 공무원들 번거롭게 하고 돈, 거기 종이 받아왔잖아. 근데 내가 오면 다 무료 인터넷으로. 그리고 여기도 직접 찾아간 발급은 인증문이 붙어. 이게 등부 증명서만 하고 인증해줬어. 인증값이 있어. 찾아가면 1200원 인터넷 1000원 열람 찾아가면 더 비싸. 1000원 인터넷 700원 왜 그래요? 무점포 영업이잖아. 인터넷 무점포잖아. 무점포. 그러니까 점포 유지비가 없지. 그냥 종이를 누구 종이 써? 내 종이 쓰지. 찾아가면 국가 종이 갖다 종이값 주고 해야지. 잉크 누구 거 써야 돼? 국가 써야지. 내가 하면 그냥 안 내지. 더 싼 거야. 이런 거 오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 때려라고 가급적이면. 번거롭게 등기소 직원들 바빠 죽겠는데 뭐라고 와서 보니까 등기상 증명서 100통만 떼줘. 하 죽겠네 이거. 직접 허지 그냥 사무실에서. 왜 그 쫓아왔어? 이해됐죠? 그래서 수수료는 대본 규칙 전환에 돈을 내야 돼요. 구분 건물에 대한 열람에 관해서는 일동 건물 표제와 각 전유분에 대한 등기록을 전부를 한 개 등기로 보는 게 아니고 보세요. 지웠나? 여기 공개할 때 봐라. 일동 건물 표제와 해당 각이라고 하면 안 돼. 각. 이게 아니고 해당. 각은 300개 다 묶은 거야. 아까 여기 300개 다 묶은 게 각각. 그런데 이거는 해당이라고. 905 건만 이런 얘기지. 해당이라는 말 찾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각 이런 말씀은 틀립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3번 지문처럼 등기상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신청서 및 부수수료는 증명서 기부 여기 신청서나 부수료는 발급 증명 이게 없대. 열람만 된다 했잖아. 여기는 발급 열람 다 된다 했지. 그다음에 등기 기록의 열람은 등기로 기록된 내용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여기서 열람한다. 그건 등기관 면전에서 보는 거야. 근데 지금 등기부가 다 전산화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화면을 보여줘. 자 모니터 봐라. 나는 머리가 나빠서 금방 까먹는데 출력에 선을 줄게. 출력에서 주면 돼. 이게 뭐야? 열람이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거기서 전자적 방법 보거나 서면을 교부해주라 이런 얘기는 출력하면 된다는 얘기야. 대신 보세요. 증명서는 이건 한 통값 내면 이거 끝나는 거야. 지금 한 통 할 때만 증명되는 거야. 열람은 한 시간 이내 무제한 봐도 돼요. 한 시간 이내는 재열람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건 증명서라고 등기상 증명서하고 딱
명문을 찍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발급하는 발급할 때만 한 통씩 들어가는 거야. 비용이. 그리고 열람은 이제 이거는 그냥 출력은 아무 때나 해도 되고 또 저장해도 돼 이거는. 에, 전자문서로 저기 분 그 다큐멘트 라이터 같은 거로 저장했다가 봐도 돼요. 다만 이제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 뭐 계약할 때 한번 보여주고 만약 잔금실 또 한번 또 확인해 봐야 그 사이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람이라는 것은 그냥 화면만 보는 거야.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 발급한다는 건 증명서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해 줘라. 이건 등기상 증명서이다라고 딱 써줘. 발급 번호 몇 시 몇 번호가 딱 찍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증명서를 가져와서 이거 우유주 있는지 발급번호 입력권 딱 나와. 이게 증명서야 증명서. 알았죠? 이건 공적으로 증명할 때 내는 거고 내용만 볼 때는 열람만 하면 돼. 열람만.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아까 틀린 거 4번이 아니고 5번도 이거 틀린 거예요. 신청사건이 계류 중 지금 신청 중일 때 지금 만약 이전등기 신청 중이거나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중이다 그러면 이 계류 중이라는 표현을 써서 계류 중인 등기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는 발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발급해줘요. 알았어요? 다 바뀐 거야. 이거 과거에. 현재 신청 중이라는 걸 써서 발급해줘요. 이게. 전세권 설정이 신청 중 이렇게 떠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과 5번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고 했지? 2번, 5번 두 개를 답을 체크하란 말이에요. 등기상 증명서에 한 이렇게 진행 중이라는 거 그걸 표시해서 발급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보세요. 13번 등기변환 설명 틀린 걸 찾아봐라. 최근에 27 그래도 제일 가까이 27회 때 나온 거야. 폐쇄한 등기는 영구 여러분 보존 기간 나오면요 등기부는 영구보존 문서야. 등기부는 영구보존 문서 알았어요? 그래서 보존기간 영구냐 10년이냐 5년 1년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요 5년짜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영구보존문서는 이건 등기부야. 요 등기부 즉 요 등기부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부와 폐쇄 등기부 똑같이 다 등기부입니다. 영구보존문서 그리고 넓은 여기 등기부 보는 거 네 가지 공, 신, 도, 매 네 가지 기억하라겠지? 공동 담보 목록, 신탁 원부, 도면, 매매 목록도 등기부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구보존에 그럼 공단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 다섯 개 이상일 때. 매매 목록 몇 개라고 했지? 두 개 이상일 때. 두 개의 매매 목록. 한 개라도 당사자 수인대 수인간이 매매이거나 부동산 개수가 두 개 이상일 때는 매매 목록이 작성되고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일 때 담보 목적 부동산이 또 담보나 저당 공동 담보 공동 전세 목록 목적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예요. 알았죠? 과거에 신청이 했다 지금은 등기관이 작성한다. 요거는 요건 넓은 등기부지만 아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모든 부분이란 거 보라 표제부가 골고루 준다 했지? 그래서 군대 가면 이렇게 식판이 있어. 일식 삼천 밥 국 반찬 세 개 이게 기본 세트야. 근데 어떤 사람 오는 특별 메뉴가 있네요. 뭐 계란 후라이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막 나와. 그럼 어떤 사람 나는 계란 알레르 그럼 먹지 마. 그러니까 뭐야 원하면 가져가. 이러네. 이게 뭐야 이거 원하면 가져가. 신청하면 해줘 이거는 이것도 해주세요 딱 체크하면 줘 그러니까 공개는 다 하되 요건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은 표제부가 그걸 다 주되 요런 넓음이 등기부 요거는 신청한 경우는 이것도 다 해주겠다 신청 안 하는 사람까지 억지로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셨죠? 그래서 그게 신탁원부나 공단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보통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해서 영구보존하는데 함께 신청한 뜻의 취지가 있으면 즉 이것도 신청하면 발급해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A토지를 B토지 합병할 등기관 합필 등기할 때는 A토지에 대한 등기를 폐쇄 이건 합병 기본적으로 합필 등기하면 등기를 폐쇄 자 합필 그럼 뭐야 폐쇄 분필 등기를 개설 분합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했지 뭐야 이건 상기해 보세요 A토지 자, 500제곱미터 이태 A수 두 피지인데 이거를 합쳤어. 한 피지 만들었지. 그럼 선순위지면 10번이 되지. 그럼 7번지 면적이 어디로 가? 10번지 표제부 들어가지. 그럼 10번지 표제부에서 부동산 변경 등이 면적이 1000제곱부터 늘어나잖아. 이건 없애지나. 폐쇄. 이게 폐쇄야. 거꾸로 분필하면 나누니까 새로 개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등기부는 이제 폐쇄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 부분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다. 이건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선 왕조 실록 있지? 방대국 임금님이 지금 무엇을 하십니다. 누구와 만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뭐 거기까지 안 돼. 다 기록한다고. 무슨 말한 거 다 쫓아내면 너 말 이거 쓰지 마.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쓰는 게 뭐야? 왕조 실록이야. 그러니까 그게 다 기록이 있는데 그게 몽고나 이런 게 침입하니까 막 불태우고 그러잖아. 그럼 이런 왕조 실록을 없애는 걸 막기 위해서 정족산본 무슨 산 몇 개 나눠서 분산 배치해야지. 몇 시대 대비하는 거야. 그럼 등기부도 어떠냐? 이것도 지금 전산화 됐잖아. 그럼 전산이라는 거 어때요?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또 파손되면 날아가 버려. 없어져 버려. 그럼 권리관계 다 없어지네. 큰일 나지. 그러니까 반드시 백업 파일을 만들어 놓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부 부분 자료. 항상 등기부 부분 자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일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은 갑골. 아까 전유 부분도 표제부 갑골 다 준다 했잖아. 그다음 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매 목록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요거. 이건 특별 메뉴. 오늘 특수 메뉴야. 신청 한번 해준다. 계란 후라이 우유 원하면 해줄게. 신청한 사람만 줘. 자 그래서 이런 사항 보시고 그다음에. 14번은 전산 등기상 증명서. 이거 등기상 증명서는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전부 증명서, 등기상. 이건 열람도 마찬가지예요. 증명. 그래서 등초본이라는 말 안 써. 이게 증명서가 이게 등본이고 일부 증명서가 초본이야. 증명서는 전부 증명서. 이게 과거 등본. 일부 증명 이게 초본인데 초본이라는 말 안 쓴단 말이에요. 전부 증명서 두 가지. 즉 말소사항 포함된 거 현재 유효사항만 일부 증명서가 세 가지 두가 세 가지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등기상 일부 증명서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인 지금 이건 공유 토지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등기상 일부 증명서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지분 취득 이력에 관한 일부 증명서 그다음에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이렇게 세 가지 일부 증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공유에 대해서. 그래서 14번 참고로 등기상 증명 종류 아닌 거. 자, 일반적으로 1번처럼 말소사항 포함된 전부 증명서. 2번처럼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이 전부 증명서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면 대부분 다 돼요. 왜? 이미 지워진 거 다 빨간 줄 친 거 출력해서 다 볼 필요 없잖아. 근데 권리 분석할 땐 또 이게 필요해요. 가끔 어느 부동산을 정밀하게 분석하려면 말소사항 포함된 걸 다 해가지고 뭐가 지금 설정돼 없었는지 다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2번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부터는 이제 특정인 지분에 대한 일부 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에 대한 일부 증명서,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에 대한 일부 증명서 세 가지 있고 합유 지분은 등기를 안는다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고로 봤고. 그 다음에 절차 총론, 여기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은 중요하지 않은 거 시간 너무 한 것 같지? 그래도 이 정도 요런 기본 패턴을 알고 있으면 돼. 절차 총론에 관련돼서 제일 먼저 절차의 개시. 절차의 개시는 총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보는 거예요. 이제 전형적인 패턴 문제를 딱 보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디다 금방 알아요. 자, 절차의 개시 다시 한번 복습.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를 봤더니 네 가지가 있다 했지? 신청하더라. 원칙은 공동, 예외가 단독. 그래서 신청도 공동이 원칙, 예외가 단독. 누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당사자가. 뭐 이렇게 거래한다. 그럼 계약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야. 근데 신청한 주체를 봤더니 개인이 아니다. 국가나 관공서. 이건 대등한 지위니까 우리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겠다. 촉탁할 땐 특혜를 줘요. 일반은 직접 방문이나 전자신청밖에 없지만 우편에 촉탁도 공무원들 바쁘지? 우편을 보내줘. 등기표는 해준단 말.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바쁜데 등기표를 보내. 안 받아.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법률 직접 하도록 된 직권. 특히 직권 말소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여기. 그 다음에 이의신청 과정에서 등기관이 잘못했어. 그럼 법원에서 명령해줘. 등기 실행하라. 각하라. 명령을 내려. 이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러면 제일 문제 절차에 계신 신청 또는 촉탁에서 개시됨이 원칙이라겠죠. 그러면 이때 문제 첫째 여기서 신청 관련해서 의무가 첫째 요게 제일
논점이고, 그다음 공동신청에서 권자 의무자, 의무자가 누구냐 이거 바라보는 게 두 번째고, 요 단독신청 이거 시험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예외적으로 촉탁등기, 촉탁등기는 특히 어떤 거 관공서 촉탁인데 법원 예를 들어서 뭐 경매나 공매, 경공매, 경매, 공매 따른 등기 다 촉탁등기야.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또 체납 처분 세금 안 냈다 세무관서 다 촉탁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 주의해야 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법원 촉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독 신청 중에서 특히 주의할 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주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규정입니다. 이건 법원의 재판이 판결, 결정, 명령 형식 나오는 건데 이거 가처분 명령은 이건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이행 판결 받은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의무가 제일 관건인데 여기 이제 조금 앞에 쓸데없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3번 문제 보세요. 이제 해당돼요. 3번과 5번 다 이 의무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신청 의무. 자, 의무 정리했었죠? 어떻게 정리했어? 의무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 원래 임의 신청 원칙이다. 왜? 요 개인 간의 등기는 사적 자치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만 말 하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근데 임의 신청 원칙이지만 의무가 있는 것이 있어. 첫째,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 1개월 이내. 어디서? 표제부에서. 왜 표제부 의무를 주었느냐? 이것은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로 나눠서 대장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부동산 표시를 일치 부동산 표시 일치시킬 목적으로 의무를 주어졌고 위반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토지검을 묻지 않고 과태료 없어.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갔더니 여기는 60일 의무 60일 중요한 등기 무엇이 중요하냐 세금 많이 나오는 거 그게 뭐냐 소유권이라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는 거야. 의무 매매 같은 쌍무계약 증여 같은 편무계약 나눠가지고 이런 유상 쌍무 같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언제부터냐 이걸 잘 알아. 언제부터냐 언제 기산 이게 중요한 거야. 언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 같은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네. 위반하면 전부 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이것은 산출된 세액의 5배의 과태료가 나와. 알았어요? 특별조치법상 의무는 다 과태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는 어떠냐?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이것은 임의신청의 원칙이야. 즉, 건물 신축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도 뭐라고 안 해요. 사용승인 받고 등기, 보존 등기 안 해도 돼. 근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어. 의무는 뭐야? 의무가 나와. 60일 의무가 나오는 거. 이거는 언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즉 팔아먹으면. 이때 뭐 해야 돼? 60일 내에 보존등기 신청해야 돼. 이때 계약 당시 건물이 완성되어 있다. 즉 이 얘기는 뭐야? 계약 당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미완성 완성이 안 됐어. 미완성 상태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요 기산이라 여기도 위반하면 전부 다 과태료는 똑같아. 특별조치법상 하면 과태료 다 똑같아. 알았어요? 요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보세요.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 설명 옳은 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아니 뭐라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일입니다. 2번 갑이율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 증여 소유권 이전이지? 증여 언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 맞죠? 여기 전부 다 과태료 나온다고 그랬어요. 3번 건물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로부터 60일 내에 보존이 신청해야 된다. 보존 등인 의무가 없습니다. 언제? 팔아먹었을 때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해야만 의무가 나와. 4번 건물 대지 지번 변경 대지권 변경 밑줄 치고 지번이나 대지권 변경은 등기보다 표제부. 표제부는 얼마라고? 1개월. 60일이 아니고 그리고 과태료도 없어요. 토지 지목 변경 역시 지목 변경 어디서? 표제부.
토지등 표제에 나오지. 그러니까 1개월 위반해도 과태료 없음. 아셨죠? 그다음 5번 문제 보세요. 또 이렇게 계속 나와. 이렇게 나오는 문제 어디가 나오냐 보세요. 이것도 갑은 을에게 갑수 자기 X부동산을 부담해서 증여하기로 했다. 부동산의 특별조치법, 이 특조법에 따른 이거 특별조치법, 이 의무를 물어보고 있어. 갑과 을은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에 등기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 개인 간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건 의무적으로 등기하라는 의무지 계약이 없어, 소유력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사적 관계에 영향 안 미치는 거예요. 3번, 갑이 X부동산 소유권 보존, 전이란 말 안 써요. 오타요. 보존이란 말. 보존, 이렇게 쓰지. 보존이란 말 안 쓰는 거야. 보존 등기를 고치세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한번 지금 이 당시 보존을 할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야. 이렇게 건물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돼. 건물 할 수 있는 상태지? 그럼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계약의 체결일이 이것도 보존 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다. 보존 등기야. 보존 등기 아니고. 이렇게 뭐 오타만 고치면 돼요. 그다음에 4번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평행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여도 당연히 양도행위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 거 아니다. 개인 간 계약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5번 만일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 팔았다 유상계약 매매했다면 계약을 정한 이행기가 소유권 인정이 신청 기간이 기산일이 아니고 언제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잔금지급일 또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가 나왔으면 다음에 문제되는 게 뭐냐, 요 다음 문제되는 것은 요 당사자 문제예요. 당사자 문제. 그래서 여기 당사자 문제, 즉 당사 적격 등기 명의자 대신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얘들이 자기만 등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물어봤어. 당사 적격. 그럼 당사 적격 누가 있느냐?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 인정되는 자, 부정되는 자. 이것은 적격은 이건 등기 명의인이 된다는 것은 물권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민법에서 무엇에 대응된다? 권리 능력자에 대응되는 거야. 알았어요? 권력자. 민법상 권력자가 누구냐? 인이야, 인. 그래서 첫째, 자연인은 당연히 능력 유무 묻지 않고 다 돼. 내국인은 묻지 않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또 능력 미성년자든 피한정 후견이든 뭐 피성년 후견이 묻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법인. 법인도 종류 불문.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리, 비영리 다 묻지 않아요. 다만 공법인은 시군 자치구까지만 공법인이요. 시군 자치구. 그럼 여기 세종특별자치 공법인이에요. 즉 선거로 단체장 뽑아주면 다 공법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천안시 서북구청장 뽑았습니까? 임명했습니까? 에? 천안 또 잘 모르나요? 그래서 세종에서? 거기 행정구야. 50만이 대도시. 행정구는 독립된 자치구가 아니니까 공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명 등기 못하는 거면 여기서는? 그럼 제주시장은 제주시는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느냐? 제주시는 뭐야? 역시 행정시야. 임명받은 시장이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서귀포시나 제주시는 행정시라고 해서 시장 선거를 안 뽑아요. 임명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법인이 아니지. 자기만 등기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다른 게 이거 이제 인위가 됐는데 여기에 등기법에 오면 민법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 나와. 비법인. 권리능력 사단이나 재단. 특히 권리능력 사단 중에 종종 즉 대표자나 관리인은 종중, 문중 이런 것들은 자기명 직접 등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적격이 없는 것 중에 전형적인 게 태아. 태아는 정지조건설, 판례가 취하는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자기명 등기할 수 없습니다. 법인과 구별할 것이 민법상 조합은 안 됩니다. 민법상 조합은 적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명으로 합유 등기해야 돼.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각급 학교도 이건 시설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국공립학교는 국가나 지자체, 사립학교는 재단법인명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그다음 등록한 데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면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비법인 사단 중에서 여기 들어간 것 중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라든가
동창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특별법상 조합은 특수법인체입니다. 농협동조합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공법인 중에서 동과 리는 공법인이 아니에요. 시군 자치구까지이기 때문에 다만 동이나 리가 하나의 불황민들이 비법인 사단 형태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6번 문제. 등기신청 적기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태아 명의로 대리인. 태아는 뭐라고? 정지 조건에 따라 적기 없다 있지. 판례가 주장하는 거. 국립대학교는 학교명 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명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둘 다 안 됩니다. 학교는 안 된다 했어. 국립대학교는 국가, 사립대학교는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이 명의 등기 신청하다. 민법상 적격이 없어.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명의 합의 등기해야 돼. 법인 사단은 이게 뭐 비법인 사단 여기죠. 비법인 사단은 여기 나오는 거. 그 사단의 명 종중명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다 맞죠.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 당사는 있으므로 읍면 지자체가 아니지.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뭐 쭉 나온 건데 대표적인 게 10번 문제 한번 떠나보세요. 10번 문제. 자 당사 등기한 설명 중 옳은 거.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가 이거 비법인 사단 할 수 있습니다. 2번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협동조합의 부동산 조합은 합유가 아니라 이건 특수법인체일 때 농협동조합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체입니다. 여기 민법상 조합이 아니야.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게 있죠. 공법인 지자체 공법인. 동명으로 동민들이 법인한 사단을 설립한 경우 대표자가 동명 등기 신청할 때 여기 비법인 사단이 자격을 할 때 공법인 아니지만 여기 갈 수가 있어요. 사립학교는 설립자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는 안 된다. 학교 사립학교는 대외는 재단법인 무슨 무슨 학원이 들어가 있어요. 재단법인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번 빼놓고는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자 여기서 당사자 문제 봤지. 당사 적격 문제 봤지. 그 다음에 오디오 다음 절차는 공동신청 공동이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 나와? 의무자 문제 권리자 의무자 문제 힘들어? 에? 힘들어서 못 따라와? 쉬어야 돼 좀? 자 그러면 이제 공동신청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예, 12번 문제 보세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게 전형적인 작년에 나온 거야. 이제 요새 출제가 정확하게 출제를 내고 있어요. 여기서 공동신청에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절차법상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실체법상 개념은 이것은 실체법상 개념은 등기 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냐 이 문제예요. 만약 A 소유 부동산을 B한테 팔았어. 그럼 이 매매했다면 누가 매도인 말고 매수인이 판사한테 돈 대금을 지급하면 등기서를 달라고 요구해. 이게 등기청구권이야. 개인 간의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이라고 그러고 이건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매수인 중에 특수한 매수인이 있다 있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가 있어. 사놓고 안 가져가. 그러면 이 사람이 빨리 좀 가져가. 등기 인수청구권. 등기청구권을 의무자 행사할 때 인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등기청구권 문제는 이렇게 되고 이제 신청권은 당의 등기소에 대한 요 등기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 등기 신청권. 이건 공권이야. 이건 사권이지만. 그리고 이 신청권은 공동이든 단독은 다 행사할 수 있어. 그러나 등기청구권은 상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동신청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체법상 이 개념은 등기청구권 행사한 자가 권리자 의무를 여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 자가 의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절차법상 개념은 뭘 가지고 따진다? 이것은 등기부 기재 형식만 가지고 따 기록된 형식. 그래서 이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당해 등기 실행하면 권리변동이 생기더라. 그래서 등기했더니 A명의에서 등기부에 놓고 보니까 등기를 보니까 소유권 이전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더라. 그럼 등기 보니까 얘는 소유자 됐네. 소유권 취득 권리자. 소유권 상실했네. 의무자. 등기 기록 형식만 놓고 따지는 게 절차법상 개념이에요. 그럼 권리자 의무자 개념 어떠냐?
수시로 바뀌어 상대적 개념이야. 소유권 이전 등결 땐 소유권 이전 등결 때는 매수인이 골자였지만 만약 원인 무효라서 말소를 하면 이거 말소하면 다시 골자는 매도인이 돼. 말소 등결 때. 말소 등결 땐 자, 이전 등결 때는 권리자는 B, 의무자는 A. 말소하면 거꾸로 B가 의무자, A가 권리자, 지위가 서로 바뀌잖아. 또 말소 회복 등급 또 바뀌어.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수시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법상 개념은 등급 기록 형식만 놓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설명했지. 그래서 각종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설정 등결 때 누가 권리자라 하겠어? 해당 권리권자, 의무자는 해당 권리 설정자. 원인이 없었다 그러면 말소해야 돼. 말소할 때는 이 지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말소하면 권리자는 말소 등결 때 권이 없어지니까 의무자. 설정자 부담이 없으니까 권리지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이 설정 같이 보는 게 뭐라겠어요? 금액을 증액하는 변경 등기하거나 기간을 연장시키는 변경 등기하거나 저당권이 단순 채무자만 바꾼다. 이런 것들은 설정과 똑같아. 그래서 금액을 증액한다. 전세금을 2억으로 증액했어. 1억 해서 증액했어. 그러면 전세권자가 권리자고 집주인이 설정이 의무자 되는 거야. 채무 부채를 또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보증금이 올라가면 전세금이 올라가면 나중에 끝나고 내줄 돈이 늘어나는 거야. 이해겠지? 이런 개념들이 다 권리자 의무자 개념에서 나오는데 지금 12번 문제가 전형적으로 작년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보세요. 12번 1번 지문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거의 일치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매매에서 매수인이 등기 협력을 요구하니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 B. 등기해보니까 B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B가 등기 권리자 같다는 거야. 그래서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 거의 일치하는데 실체법, 절차법 개념을 확보라는 거야. 실체법상 개념, 절차법상 개념. 지금 매매야. 여기 지금 이런 경우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한번 보라는 거야. 권리자 이렇게 봐도 상관없죠. 실체법상 누가? B가 행사했지. 매도인은 협력 의무에서. 절차법상 개념 누가? 매수인은 B가. 수익권을 취득했고 A는 상실했으니까 똑같이 일치하네. 서로 일치하잖아 이거. 그렇죠? 실체법상 권리자나 절차법상 권리자. 실체법상 의무자 절차법상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일치하는데 여기 매수인이 강부자 같은 특이한 사람이 나왔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확률상 얼마냐? 천연기념물약 1000명당 1명 나올까 말까. 여러분 중개사역증 따가지고 평생에 봐도 이런 사람 못 찾아. 어떤 사람 갑자기 오더니 매매계약을 했어요. 아파트 여기 세종시에는 50평짜리 사겠습니다. 얼마? 5억. 어떻게 할까요? 오늘 돈 다 줄게. 등기 어떻게 할까요? 놔둬. 어떻게 하려고? 그냥 내버려 둬. 등기 안 할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내가 생각나면 한번 달라볼게.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 계약하고 잔금 줄 때 서류 아니면 안 줄다 버티고 앉아있지. 이런 강부자 하지 마. 그러나 하지 마.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다 줬는데 명의가 매도인에 남아있으니까 세금 공조공과금 다 일어나와. 그래서 매도인이 한 1년쯤 지나다 등기 안 해가?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어. 빨리 등기 해가세요? 등기 인수청을 행사했어? 그러면 이때 누가 행사한 거야? 여기 실체법상 등기청권 누가 행사했다? 매도인이 행사했어. 강부자는 신청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협력 의무가. 안 하면 등기 인수청권 행사해가지고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하면 돼요. 등기 해보면 결국 누구 앞으로 강부자 앞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이때는 서로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이 서로 안 맞지. 실체법상은 A가 의 권리자 등기청을 행사했으니까 절차법상은 당연히 강부자가 권리자. 그럼 이런 강부자가 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2번 실체법상 등기권자는 실체법상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신청 협력할 것을 요구. 여기서 얘기 매수인 등기해 주세요.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 얘기예요. 절차법상 의무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렇게 절차법 등기부 기록만 놓고 따진다는 거예요.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임에 대해서 실체법 얘가 권리가 있냐면 따지지 않아. 아 소유자 됐으니까 소유권 취득 권리자 상실했네 의무자. 그 다음에 갑이 자신이 부동산에 설정해준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때
갑이 절차법상 권리자 해당. 갑은 누구야? 자신이 부동산이 하겠지? 그럼 갑은 설정할 때는 설정자니까 뭐야? 의무자였지? 그럼 말소할 때는 지금 의무자 뭐로 바뀌어? 권리자로. 없어지잖아, 부담이. 그러니까 좋아지지. 저당권 말소하면 소유자가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권리자란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 시 이 겁 소유는 설정자 의무자였지만 말소로 가니까 다시 좋아졌네, 권리자.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이 갑을 병으로 매도돼서 났던 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갑이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경우 갑은 병은 절차법상 권리자야. 이건 채권 대위 신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을 병으로 바뀌었다고 보세요.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 등기 누구한테 있다? 갑한테 있어. 갑한테 등기 있어. 그럼 지금 병이 자기 앞에 등기하려면 그냥 이렇게 중간에 생각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채권자가 채무에 등기를 대위 대신해서 을 앞으로 등기해야 돼. 그럼 이렇게 갑에서 을로 넘어올 때는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 이렇게 되지. 이걸 이 사람이 신청만 한 거야. 채권 대위 신청. 그러면 갑에서 을 앞으로 넘어가면 을은 소유자 됐으니까 권리자, 갑은 의무자. 그럼 이 병은 누구냐? 등기 신청인이지. 이 상태 또 넘어갈 때 자기 앞으로 넘어갈 때 병으로 넘어갈 때는 병이 권리자, 을이 의무자 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을이 권리자, 다시 넘어갈 때는 을이 의무자. 권리자 됐다 넘길 땐 의무자 바뀌지. 권리자 의무자. 취득시는 권리자였지만 처분시는 의무자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거예요. 현재 명의가 을 앞으로 등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을이 등기 권리자 된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한 30분만 더 끝내겠습니다. 힘들지? 힘들어.